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0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 거역을 일삼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성령의 빛 가운데 오늘도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0장, 통일 찬송가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사랑의 진심을 담은 경고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진심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오늘 말씀은 전반적으로 강한 어감이 느껴집니다. 바울은 꾸짖듯이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제 묵상 본문에서 제3차 고린도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 고린도 교회에 의존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전도사역을 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세 번째 방문 시에 고린도 교회 안의 대적자들을 향한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문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경고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여러 번의 기회에도 회개하지 않은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만나서 엄하게 다루는 일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에서 더욱 강력하게 그들의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강한 경고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위협하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던진 말이 아닙니다. 1절에서 보면 바울이 방문해서 징계할 때 먼저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합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율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잘 알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문제를 처리해 나가려고 한 것이죠. 무조건 나는 옳고 나를 반대하는 너희는 옳지 않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철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처리할 때요, 막연한 추측이나 소문에 휩쓸려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친분이나 정 때문에 엄하게 다루어야 할 죄악의 문제를 강력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스스로 우러온 사람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죄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자기 자신의 기준에 따라 대적자들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제시하신 방법대로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해서 대적자들에 대해서 대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2절 말씀에서 바울의 단호함이 느껴집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까지는 범죄자들에 대해서 단지 경고나 책망만 했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려서 보았듯이 바울이 편지를 적을 때는 냉정하게 죄를 지적했지만 막상 얼굴을 대할 때는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엄하게 대하지 않고 온유와 관용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교만이 그치지 않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번 방문 시에는 결단코 죄에 대해서 징계하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과 특히 이에 미혹된 이들이 그동안 사도 바울을 자기들 마음껏 조롱하고 비방했는데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고린도후서 13장 내용을 읽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을까요? 현대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할 때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바로 교회의 권징이 사라졌다는 점을 듭니다. 교회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을 대표하고 전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죠. 만약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고 죄까지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도록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실 생각이 있으셨다면 죄의 문제를 남겨준 채로 그냥 다 포용하셨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는 것을 아시기에 죄의 문제를 남겨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단호하게 다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음의 형벌로 심판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대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용납하는 교회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된 우리의 감정과 기준으로 죄를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합니다. 묵인하고 방관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죄를 덮어두려고 하지 말고 속히 회개하고 죄에 빠진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바울처럼 사랑과 담대함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죄로 교만해진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바울의 연약함을 더욱 조롱하고 비방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약해진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확실히 전한 바울은 헛되이 하나님의 종인 자신을 트집잡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검증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서 시험하고 라는 말과 확증하라 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재련소에서 순금을 정제할 때 불순물을 검사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밀하게 조사하고 살펴본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너희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나를 향해서 진정한 사도인지 의심하며 그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하지만 오히려 성도라고 칭하면서도 다투고 싸우며 음란과 더러움에 사로잡힌 너희야말로 스스로 진정한 성도인지 자세히 살피고 믿음의 증거 여부를 헤아려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죄된 속성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바울 일행을 비난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비난하고 멸시하느라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할까 그는 염려되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면 버림받은 자, 옳은 자라는 6절과 7절의 말씀의 표현을 각각 실격자, 합격자라고 번역했습니다. 바울은 미혹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실격자 취급을 했지만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자라고 말합니다. 혹 자신은 실격자처럼 보여도 좋으니 당신들만은 선을 행하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버림받고 실격자처럼 보일까봐 속상한 게 아니라 그런 건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자신들을 비난하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악을 행하고 진리를 거스르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해도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강하고 온전케 되길 원합니다. 어떤 희생도 감수하려는 부모의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이제 10절에서 바울의 진심이 확실히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요, 당장 가서 범죄한 자들을 처리하거나 잠자코 있다가 불쑥 방문해서 엄하게 처벌함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고 권위와 위신을 세우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서신을 통해서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일도 피하고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그의 사도성까지 의심하면서 죄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단순한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로 생각하면서 아파하는 바울의 따뜻한 사랑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진심, 그 진심과 참 닮아있는 바울의 마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기에 바울은 강한 어조로 시작한 고린도후서 1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길 축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세 번째 고린도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 그때에는 회개치 않은 모든 이들을 용서치 않고 징계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이 명령에 복종하여서 실제로 징계하는 일이 없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 마음으로 흩어진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온전해지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기를, 그 기쁨 가운데 거룩하게 교제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사는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구원이시고 길이라고 전해서는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장 옳고 자기의 선택이 가장 선하다는 이 시대 속에서 사도는 고사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과 같이 담대함으로 사랑의 진심 가운데 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여호와께 속히 돌아오라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도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구원과 회복은 우리 주님께만 있다는 걸 알고 돌아오라고 전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이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고 약해질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죄악을 떠나서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비난받고 조롱받는 우리의 연약한 삶, 힘없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볼품없는 이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심을 믿으면서 진리를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은혜의 기회가 닫히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회개와 회복을 위한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더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강해지려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약한 삶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단호하게 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진심으로 담대하게 경고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건강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의 치유와 위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상택 장로님의 차녀 김순영 사모님이 출산한 셋째 딸과 또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로이 이주 또 유학을 준비했지만 팬데믹으로 비자가 지연되어서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또그 가정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노멀 시대를 믿음으로 개척하면서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시고 주보에 나온 10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는 주.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나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오신실한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